안녕하세요. 바보팁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전압 시동장치 꼭 필요한가? 질문이 하도 많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제가 차박 캠핑을 하면서 지금 거의 6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네요. 전기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았죠. 그래서 유튜브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별의별 시도를 다 해봤었습니다. 이동식 태양광 패널도 얹어보고, 볼트 게이지도 달아보고, 지금 이런 볼트 게이지, 그리고 배터리에다가 집게 만들어서 시그 소켓 연결해가지고 외부에서 전기도 써보고 상시 전원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시도했던 중에 가장 획기적이었던 것이 원격 시동 경보기에 내장되어 있는 저전압이 되면 자동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장치였죠. 그로부터 시간은 흘렀고요. 지금은 이제 인산철 시동 배터리를 장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네요. 가장 문의가 많은 질문. 저전압 시동장치가 있으면 캠핑할 때 전기를 무한대로 쓸수 있나요? 아닙니다. 인산철 배터리, 인산철로 시동 배터리를 교체했는데 저전압이 되면 시동 걸어주는 장치 추가로 설치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인산철 시동 배터리는 아니고 일반 자동차 배터리인데 전기장판 돌리면 얼마나 쓸수 있을까요? 그리고 냉동고 돌리면 냉장고, 모비쿨이나 뭐 알피쿨 이런 냉장고들 돌리면 몇 시간 쓸까요? 배터리 상태마다 정말 틀린데요. 새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6시간, 7시간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쓰다 보면 2, 3시간 혹은 3, 4시간에 한 번씩 시동이 걸릴 겁니다. 저전압 자동 시동 장치는 블랙박스라든가 뭐 굉장히 추운 겨울날에 배터리가 좀 방전이 쉽게 되는 계절 혹은 전기 소모가 좀 있을 때 임시 방편이죠.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배터리를 잠깐 충전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이상의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저전압 자동 시동이 걸려서 20분 정도 시동이 걸렸다. 그리고 배터리의 상태가 새 것이거나 AGM 배터리다. AGM 배터리도 새 것이다. 이럴 때에는 그 충전량이, 작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돼요. 그렇다 그래서 전기장판을 아침까지도 무한대로 계속 돌릴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캠핑 전기를 쓰기 위해서 저전압 시동장치를 고려한다? 이거는 조금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거를 테스트해보고서 실제 사용을 했을 때 모비쿨이라든가 전기장판 뭐 이런 것들의 사용 시간이 새벽에 한번 정도 걸린다? 배터리 상태가 좋을 때는 아침까지 걸리지 않는다 였었는데, 배터리 상태가 좀 나빠지니까, 하룻밤에 두번 이렇게 걸립니다. 좀더안 좋아지면 세 번도 걸리겠죠? 만약에 시동이 한번 걸려가지고 뭐 30분씩, 1시간씩 걸려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게까지 길게 걸리는 게 아니라 20분, 10분, 요런 단위로 시동이 걸리기 때문에 충전량이 많지 않아서 이제 시동이 자주 걸리게 되고요. 캠핑을 하시면서 그렇게 활용하기에는 지금 캠핑 인구가 작년과도 다르게 굉장히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벌써 5월달인데도 여름 휴가철만큼 사람이 많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주변에 굉장히 민폐가 될수 있죠. 정말 작년하고는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저전압 시동장치는 일반 배터리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그냥 블랙박스라든가 겨울철에 나는 방전이 좀잘 된다. 내 차에 전기적으로 뭔가 이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방전이 잘 되는 편이다. 이제 1차적으로 점검을 받아보시고 그래도 이제 불안하시다 하시는 분들이 임시적으로 그냥 활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박 전기로 활용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캠핑 인구가 늘어난 면도 그렇고 뭐 공해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전압 시동 장치를 알아보시는 분들께는 차라리 인산철 시동 배터리로 교체하시기를 권하고요. 제가 작년, 이게 언제 달았더라? 작년 11월 달에 아마 장착을 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커피포트 계속 돌리고 있고, 전기장판 5월 달인데도 밤에 썰렁합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주무시면 결로 많이 생기고 약간 눅눅한 거 느껴지시죠? 그럴 때 전기장판 키면은 굉장히 도움 됩니다. 그 지금까지도 전기장판 쓰고 있고 모비쿨은 그냥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그런 상태로 쓰고 있는데 배터리가 무슨 방전되거나 저전압이 돼가지고 시동이 걸린 적이
딱한번 제가 술 먹고서 그냥 지난 겨울에 인산철 시동 배터리 장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술 먹고 온풍기 키고 자가지고 저전압 시동이 네번 걸렸던 거 외에는 그 이후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희한하게 캠핑하시는 분들의 고정관념이 배터리를 들고 가면 2박 3일을 있든 3박 4일을 있든 그냥 그 용량 가지고 계속 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부피만 커지고 짐만 늘어납니다. 그거는 다음 편 영상, 파워뱅크와 인산철 시동 배터리. 두 개를 다 하는 게 좋을까? 둘중 하나만 하는 게 좋을까? 하나만 한다면 어떤 게 훨씬 더 효율적일까? 거기에 대한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결론을 내보자면, 저전압 자동 시동 장치는 일반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 중에 블랙박스를 계속 켜놓고 싶다. 뭐, 그러신 분들께 유용한 정도이지, 차박 전기로 쓰기에는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를 교체하신 분들, 인산철 시동 배터리 교체하신 분들께서는 저전압 자동 시동 장치 있으면 좋지만 저는 켜진 일이 없습니다. 그 시공도 번거롭고 가격도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전압 자동 시동 장치 있으면 좋지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시는 게 좋으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냥 선택일 뿐이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제가 바버TV 모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산철 시동 배터리 장착하시면서 저전압 자동 시동 장치도 꼭 해야 되는 걸로 인지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으신 것 같아서 영상으로 안내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굳이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음 편 영상은 파워뱅크, 그리고 인산철 시동 배터리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관련된 영상입니다. 지금 파워뱅크도 인산철 시동 배터리를 장착 못하는 차량이나 장착한 다음에 인버터 등을 실내로 끌어들이는 배선, 이런 게 너무 무서워요 하시는 여성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적합한 파워뱅크를 GSP 사장님하고 지금 같이 의견을 드려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곧 소개해 드릴 건데 다음 영상에서 그냥 맛보기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올란도는 거의 캠핑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뭐 캠핑을 안 가면 일주일, 어떤 때는 2주일 동안 그냥 그대로 서 있거든요. 그래도 그냥 이 상태로 다 켜놓습니다. 볼트 게이지, 그 다음에 상시 전원 시거잭,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상시 전원 시거잭도 그냥 켜놓습니다. 인버터만 꺼놓고 나머지는 그냥 다이 상태로 둡니다. 그래도 방전되지 않습니다. 인산철 시동 배터리 교체하신 분들은 평상시 전압이 뭐 13.3, 13.2 이렇게 가리키다가 한한달 이상 세워놔도 아마 13볼트 대를 가리키실 텐데 뭐 전기를 좀 썼다 그러면 12.7, 8, 그 정도 나타날 겁니다. 참, 문의가 하나 더 있었네요. 저전압 자동 시동 장치를 장착하신 분들 저전압 자동 시동 몇 볼트로 맞추면 될까요? 12.5볼트로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5.